앞으로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첫 번째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금 이제 친명 반명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전체 민주당의 친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토론들이 일어나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그 과정들이 통합의 과정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대선 이후에 가라앉은 민심을 위해서 당대표께서도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어려운 지역들을 지금 돌며 민심을 좀 직접 다독일 필요가 있지 않나. 그 이후에 당이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그 기반 위에다가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저는 이제 아직 초선이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.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당을 위해서 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라는 생각도 있지만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좀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늘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다시 기반을 좀 잡고 지금 나오는 거죠. 강한 민주당,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. 네.